Week 3, Day 1, Number 2. Public ire was aroused by the 2019 college admissions scandal, an incident that revealed how admissions decisions were manipulated across the country. 실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이벤트야, 그치? 자, public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ire, 분노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리고 이것은 arouse라는 것은 원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2019년에 우리가 대학 입시에 관련된 스캔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치?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어떻게 admissions decision, 우리가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우리도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여서 그 내 노력이 평가받길 바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어서 코치가 혹은 부모가 돈을 주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드미션을 얻게 되는 건 누구나 다 ire, 정말 대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사건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한 군데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들아, 뭐 되게 많은 학교들,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이 나라 전체에 걸쳐, 전국에 걸쳐서 대학 입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이 사건이 바로 2019년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사건이었다.